안녕하세요. 번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뉴스 시간이죠. 네네. 네. 다시 이번 주의 시사 뉴스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개가 막 밀접하게 연관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하나씩 짚고 넘어갈 의미는 있겠더라고요. 그 뭐 아시는 분들 이 이해관계자는 더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네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15억 이상인 주택에 네네.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었잖아요. 아예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네네. 말부터 이 가계대출을 네. 확 조이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랄까 권위 인정받는 국책연구기관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이 보고서를 네네. 낸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가 적고 오히려 네. 가격이 왜곡돼서 그러니까 가격이 왜곡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이었으면은 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됐을 네. 텐데 15억 이상에서는 담보대출을 못하도록 막아놓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네. 안 오르고 매매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15억 아래에서는 매매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네. 다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택시장이 좀 침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15억 아래쪽 가격대에서 더 많이 폭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왜곡된 상태고 그 왜곡 때문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예, 네. 표현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가끔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경제학자들이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어렵게 하나. 그죠. 왜곡이란 말도 저희 굉장히 많이 쓰는데. 상대 가격 분포의 왜곡을 야기하고.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네, 보더라도 네, 너무 네.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그 15억권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규제 같은데 좀 당황스러운 규제죠. 15억 이상이면은 대출이 안 돼. 이게 무슨 뭐 어떤 비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액수를 딱 그렇죠. 집어가지고. 예. 사실 뭐 우리 뭐 세금 같은 경우도 네. 그냥 이렇게 쫙 비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몇 퍼센트 어디까지는 몇 퍼센트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계단식으로 예. 가잖아요. 15억 1000만 원짜리 집과 14억 9000만 원짜리 집의 그 엄청난 차이가.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안 발생시키면 오히려 더 이상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인데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당연한 점을 어떻게 보면 짚어주는 이제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5억 이하의 집과 이상의 집에 이게 왜곡이 발생했다는 거, 그 부분이 과연 앞으로 이제 좀 경기가 변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사실 15억 이하 집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당연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집값 문제가 생기면 15억 그쵸. 이하짜리 집들에서 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저도 네.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15억이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는 뭐 네. 6억 이하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뭔가 딱 그 숫자를 정해놓은 그 주변에서는 항상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부동산 영역에서 더욱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른 것도 문제였지만 만약에 이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다음 뉴스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뉴스기는 한데 많이들 아시는 2년 전에 시행이 되었었던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임대차법 시행 후에 월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월세 자체도 오르고라고 한 기사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숫자로 당연한 놓고 보니까 뉴스 2번. 네 맞습니다. 예. 숫자로 놓고 보니까 아,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온 게 뭐냐면 그 84제곱미터 아파트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20평대 아파트인데요. 네네. 상반기 평균 월세 2년 전 상반기의 평균 월세보다 62만 원이나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가율을 따지면 30.7%인데 네. 요즘 뭐 아무리 물가가 올랐고 사실 뭐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이 정도면은 특히 월세로
이렇게 지출이 된다라고 하는 네네. 거는 엄청난 타격이죠. 생활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연간으로 따지면 744만 원. 네. 네. 사실 전세가 오르니까 월세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세보다 월세가 그렇죠.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약간은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전세는 그 계약으로 묶여 있는 전세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신규 기준으로 신규 그래서 잘라서 봤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계약 갱신 청구권이 네네. 있어서 5%에 걸린다든지 해서 오히려 그게 이제 데이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요거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도 지금 21.8%나 상승했는데 그 와중에 월세는 30% 넘게 그러니까 월세가 더 빠르게 거거든요. 증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건데 어쨌든 전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8% 사실 뭐 21.8%도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네네.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또 금리는 이렇게 높고 근데 이 월세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네. 전세 보증금이 이만큼 오를 것을 월세로 전환하는데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적용하느냐라고 네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 전환율이 지금 금리보다 낮은 거예요, 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 사이 정도에서 네네. 설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그렇게 올려주느니 월세를 내는 게 낫겠다. 올라간 금액만큼은. 그런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가시적으로 네네.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복잡해서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여기 경제학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예. 시장의 균형이라고 네네. 하는 게 정말 예. 농축돼서 들어가 있죠. 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전세라는 거는 우리가 월세를 그러니까 전세만큼을 돈을 빌려서 전세를 만약 들어갔다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물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의 월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전세금만큼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면 그 월세를 얼마 이자를 얼마를 내면 되느냐 이게 이제 월세하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같은 전세값이라도 월세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아 이자율이 오르니까 월세 부담이 더 오른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간단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어느 게 먼저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먼저 결정이 되고 곱하기 이자율 해서 월세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전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인 게 월세라는 건 우리가 주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게 먼저 결정이 되고 이자율이 반영이 돼서 그 다음에 전세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 밖으로 그게 뭐 여기 이 뉴스를 보면 매일경제 뉴스를 보면은 이자율 때문에 월세 부담이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데 단순한 표현이 사실 예, 사실은 그건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네. 원체 전세 비중이 크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희귀하다고 하잖아요. 전세라고 맞아요. 하는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사실은 이 임대차 시장도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월세 시장 자체는 상당히 월세가 높은 편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수준으로 비교를 네네. 해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던 게 이제는 전세 월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좀 그거는 자제하도록 하고요. 네네. 그래서 예, 예. 어쨌든 지금 금리랑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월세 부담도 네. 높아지고 있고 근데 사실 포인트는 임대차법 때문에 이 왜곡이 더 가중됐다라고 그 하는 게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자율이 높아져서 월세 부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마치 이자율이 높아져서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근데 그게 그건 아니고요. 아니다. 예. 월세가 먼저 결정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이 반영이 돼서 전세가가 결정이 되는 게 경제학적 논리에 맞고요. 그러면 월세가 그 외에 올라가는 건 왜 그러냐. 그거는 전세를 얻기가 힘들면 그러니까 서로 대체 관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얻기 어려우면 당연히 월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월세가 더 빨리 오르는 거는 전적으로
전세를 얻기가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월세 쪽으로 예.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법에 의한 왜곡이 첫 번째 네, 원인이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다. 네. 네. 이자율 탓하지 마라. 이자율 탓하지 네.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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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그 다음 주신. 뉴스 네. 준비된 거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일종의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를 오랜만에 제가 공정거래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어떤 뉴스가 과거에 있었느냐면 쿠팡의 의장, 거긴 이제 의장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김범석 의장이 네, 김범석 의장이 이 재미 교포죠? 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인이죠. 예, 미국인이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네. 한국계 미국인인데 보통 우리가 그 재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수를 지정 사실상 그 동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총수죠. 총수를 지정을 하면 책임을 많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무슨 친척들의 뭐 재산 변동 자료 이런 것도 막 만난 적도 없는 뭐 우리 뭐 6촌 떨어져 있는 사람 뭐 거의 그 만날 길 일도 없는데. 아니 요즘 그런 말도 하죠. 형제가 남보다 못한 경우도 그렇죠. 많고 막 한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네. 너 저 재산 변동 상태 다 내놔라. 네. 내가 왜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친척을 재벌로 둔 거를 불행으로 네. 생각해라. 그런 거 제출 공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당당하게 말 못할 거예요. 네. 네, 제발 좀. 안 그러면 네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막 읍소를 해가지고 자료도 받아야 되고 그거를 막 다 감시를 해서 혹시 사익 편취하는 건 없는지 보고 자료를 만약에 제대로 제출 안 하면은 잘못하면 감방에 갈 수도 있어요. 네,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걸 형사처벌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재벌 총수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그런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새로 편입된 그런 그 사이즈가 커지면 우리가 뭐 5조, 10조 뭐 자산이 그렇게 이상되면은 그 이런 공시 대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쿠팡이 이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들어갔는데 CEO가 미국인이네. 이게 없었던 일. 예, 예, 예.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일. 미국인한테 아무튼 시민권자지만 미국 시민권자한테 그런 걸 다 내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할 수 없이 쿠팡의 경우는 그냥 법인, 국내 법인을 그 이 총수 대신에 그런 의무를 지우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말이 많았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면 아 외국인 총수도 지정을 하자. 근데 말이 그렇지 무슨 뭐 사우디의 뭐 압달라 뭐 이런 분들을 그 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순발력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갑자기 그런 이름이 튀어나오고. 네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애초에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국내에 뭐 친척들한테 뭐 재산을 뭐 빼돌리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한국계 외국인만 지정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되게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면도 이해가 가긴 가지만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건 그러니까 거예요. 애초에 네. 이 법이 굉장히 네. 우물한 개구리 같은 법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글로벌화가 되면서 맞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고 이런 의무를 지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 네. 이슈가 지금은 이제 이 김범석 의장이고 우두머리라고 네.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동일인의 범위라고 네네. 하는 것에 이제 막 계열사 임원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임원 중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한테도 이런 식의 자료 요구들을 해왔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외국인들은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약간 이렇게 됐었다 네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네. 어려웠었다고 이 그 지정이 된 기업집단 들 안에서는 네. 이 외국인 임원들한테 자료를 청구하고 네. 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납득받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예, 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총수를 지정은 하되 다만 이제 좀 국내와 연관이 있는 그런 뭐 교포라든지 이런 경우만 지정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그 외국 입장,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 아니 미국인인 게 확실한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왜 그러냐? 네, 민족을 따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친척이 누군지 따지진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끈한 건데요. 그러니까 발끈하는 그 주 이유가 뭐 여기 이제 뭐 나오지만 SOL 같은 회사는 아까 그 사우디의 아람코, 사우디가 맞나요? 하여튼 아람코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수에 해당하는 분이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 완전 네.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그럼 지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완전 외국인과 덜 네네. 외국인의 차이가 네네. 있느냐 네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별로 차이를 둔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외국 사람 입장에서 시각은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뭐 부모나 뭐 이게 어디 뭐 한국계냐 이런 거는 관심 사항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대우를 그 어떤 대우를 해줬으면 한 나라에다가 다른 나라에도 같은 대우. 최소한 그 정도 예. 이상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위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통상 마찰 소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뭐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건. 그래서 그런 재검토인가요? 예, 그래서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검토 대상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것도 걱정입니다, 예. 진짜. 그래서 이 뉴스를 지금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네.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사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지정하면 더 말고 많이면 없는 거지 하지만 사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작은 나라로서 만들어졌던 그렇죠. 여러 가지 법들이 이런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그렇다고 뭐 아예 그냥 다 없애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네, 어떻게 그쵸.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